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짱이 쇼입니다. 대구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올렸던 영상에는 이 벚꽃이 얼마나 황홀했던지 찬연한 백색의 오르가즘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벚꽃에 대한 그 얘기는 아마 사람들 저마다 질비하고 질비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벚꽃을 즐겨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벚꽃이 핀 꽃그늘 밑에서 캠핑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제 부천에 사는 절친 중에 짐손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언제나 아이디어가 풍부해요. 그러면 좋다. 꽃그늘 밑에서 캠핑을 하는데 그때 와인을 따르자. 와인잔에 벚꽃이 떨어지면 10만원씩 벌금 내기로, 그러니까 행운의 벌금이죠. 그래서 좋은 날짜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였죠. 참, 네. 그런데 벚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벚꽃을 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벚꽃은 개화기간이 너무 짧아서 언제나 아쉽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벚꽃은 일본 국화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일본 외교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법률로 벚꽃을 국화로 정해진 적이 없다 그래요. 일본 황실을 상징하는 꽃이 우리가 사공자에 들어가는 가을 국화꽃입니다. 벚꽃과 국화꽃 모두 다 일본 국화로 정해진 적은 없다고 그래요. 벚꽃이 일본 국화로 인식되는 데는 어떤 부분은 식민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일본의 진주만 공격 당시에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천황이 화사하는 그 술을 마시고 그 벚꽃처럼 산하에서 죽어서는 신사에 묻히자 그러면서 그 비장하게 출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 가미가자라 그러죠. 이 당시에 그 출격한 전투기에 연료를 주입할 때 돌아올 연료를 주입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래도 듣고 저래도 죽으니 이 전함에 자폭을 했겠죠. 그런 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아마 벚꽃이 일본 국화였다고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벚꽃의 그 영명은 그 오리엔탈 플라워링 체리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 체리 블러썸, 그 핑크 플라워라는 말도 쓰더군요. 직관적인 그 뜻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핑크 플라워겠죠. 벚꽃 분포 지역은 한국과 일본, 중국이더군요. 최근에 그 DNA 그 발전으로 그 일본의 벚꽃이 그 제주도의 왕벚꽃이었다는 말이 있죠. 벚나무가 그 야경으로 서 있으시는 건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생략으로 그 앵피, 앵은요, 벚나무 앵자라고 했습니다. 앵피. 앵도 할 때 앵자도 같이 쓰죠, 한자를. 벚나무는 또 뽕나무와 같이 하나 버렸기도 없어요. 사용 부위는 수피, 그리고 속껍질, 잎, 꽃도 다 써요. 수피는, 수피란 말은 저게 이제 나무껍질이라는 얘기죠. 수피하고 속껍질은 봄이 채취를 해서 햇빛에 건조를 시켜요. 잎은 봄이나 초여름에 채취를 해서 음지에 건조를 시킵니다. 꽃은 만개 직전에 채취하셔가지고 차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벚지, 체리. 체리가 또 아주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칼슘, 철분, 미네랄, 섬유질, 카로틴, 비타민 B1, B2, 비타민 C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포도당과 과당, 사과산, 구연산, 호박산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 해소에 좋고 피부를 곱게 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허약 체질을 개선시킨다 그래요. 버찌는 그 술로 담궈서 건강에 쓰시면 좋겠죠.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숲이 벚나무 껍질 거기에는 사쿠라린이라는 그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을 뽑아서 참 이 재밌는 거는 이 프로틴이 이 감기약을 씁니다. 감기약이 벚나무 껍질에서 추출한다는 사실을 처음 아셨죠? 잎에는 또요 쿠마라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음식을 잘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참 독특하죠? 일본에서는 그 사쿠라모치라는 음식이 있어요. 이것은 소금에 절인 벚나무 잎으로 사서 찐 떡인데 독특한 향이 그 일품이라 그러네요. 또 벚꽃에는 비타민 A, E가 함유하고 있고요. 신염, 당뇨병, 무좀, 습진 치료에 좋습니다. 잎에는 그 피부병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땀띠 습진에 좋을 거고요. 그리고 식중독, 기침에도 좋고요. 수피, 즉 껍질이죠. 완화, 진해, 해독, 해소, 피부염에 좋다고 합니다. 완화는 급박하거나 긴장된 상황에서 이완시키는 거죠. 벚꽃에는 이렇게 좋은 물질이 있는지를 여러분 몰라셨죠? 하지만 그래도 무작위 채취나 불법 채취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금하셔야 되겠죠. 보아서 황홀하고 섭취해서 좋은 벚꽃을 우리는 때마다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벚꽃 보는 여유는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짱이 25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